잘했어. 잘했어! 잘했어! 어, 안녕하세요. 유미경 인사드립니다. 어, 제가 항상, 어, 요렇게 눈이 톡 튀어나온 보이는 라디오 팟캐스트를 제작하다가 보니까 오늘은 이 수건으로 좀 바꿔봤어요. 어, 제가 냉면을 좀 제작을 하고 또 주방일을 하다가 보니까 좀 수건으로 바꿔보고 싶더라고요. 컨셉을. 괜찮은가요? <laughs> 어느새 2019년도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네요. 벌써 11월하고도 이제 20일이 지났는데요. 어,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충분히 행복하고 또뭐 하시는 일들 잘 되시고 했는지 모르겠네요. 이 세라세에서 강령 탈춤을 보고 와서 좀 느낀 거가 강령 탈춤이라고 하는 이 무용의 의상 분위기 연희 스타일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요즘 우리가 원하는 총체 퍼포먼스 탈춤 공연인지 다시 한번 그런 거를 느껴서 역시 우리 선조들의. 관련되는 어떤 색감 여러 가지 연이하는 방식들 구조들 참 좋다 그런 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아 제가 이그 여자의 냉면 가게를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시즌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운영을 한번 팟캐스트를 해봤는데 이 팟캐스트가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구독자를 많이 확보하신 팟캐스트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. 박수 쳐드리고요. 냉면은 사실 2019년도 올해는 냉면이 안 팔렸어요. 아 갑자기 지난번에 하루에 매상 20만 원 올리기 어려웠다라는 그 말에서 갑자기 분노가 확 치밀더라고요.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어뭐 냉면 네네번 먹을 거한번 먹고 이렇게 줄이는 거죠. 그래서 이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 어떻게 하면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나?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.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. 음, 냉면의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. 꽝, 제대로 된 메밀. 70에서 80%순 메밀과 고구마 전분이 섞여줘야 돼요. 순 메밀은 축축 쳐져서 맛이 별로 없거든요. 이 반죽의 상태인데요, 손으로 익반죽을 해서 힘차게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. 이 많이 치대면 치댈수록 탄성이 생기기 때문에 면이 이제 그 누름틀에서 눌러내려서 석은 물에 끓이고 찬물에서 닦을 때 엄청 빠르게 닦아주는 거죠. 굉장히 윤기가 있어요.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몸으로 냉면은 아니 면 요리들은 대부분 다 몸으로 하는 거죠. 이 몸으로 얼마나 많이 치대 줬느냐에 따라서 점성, 탄력성, 맛이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. 한마디로 끈기의 음식이 바로 메밀로 된 평양냉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고요. 2020년도부터는 저는 더 활기차게 더 사람들 속으로 더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 진솔한 삶들을 마을 속에서 기록하는 마을 활동가로 좀 활동할 예정에 있고요. 마을은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알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이 보이는 팟캐스트 이제 시청을 하시거나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저처럼 자기 마을을 알리는 팟캐스트로 많이 운영을 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요. 보이는 팟캐스트 같이 운영하시고 내가 잘하는 음식이 있다. 아, 나 두부찌개 최고야. 이러면은 최고의 요리사 그런 프로그램 또 하나 만들어서 또 저와 같이 만들고 먹고 이야기하고 이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지역마다 특색이 있다고 해요. 저 같은 사람 이런 미디어나 매체의 문해한이었던 사람이 와서 충분히 놀고 갈수 있는. 장을 열어주는 거뭐 이것이 바로 고양이 팟캐스트 그다음에 고양영상 미디어 센터의 어떤 지지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고요 아 제가 2012년부터 고양영상 미디어 센터를 출발하면서 영화를 배우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라디오까지 또 성우 발성까지 배우면서 발성 배운 게이 정도밖에 아직 안 돼요 배우면서 느낀 바는 골방에 가둬있지 말고 자기를 스스로. 묵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함께 활동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우고 씩씩하게 살자 그런 생각합니다. 2019년 잘 마무리했으면 합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